고문은 책 한전에 더 거주노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번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아니지, 집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지럽힌 제 저의 그 장롱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롱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외국 돈. 외국 돈 중인 동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동전이 아니라 무슨 뭐 프랑스, 미국, 무슨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각종 뭐 이슬람권 이렇게 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하나씩 모아뒀어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씩 모아둔 겁니다. 제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으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이거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거. 지갑. 이런 지갑 같은 거. 요거는 진짜고. 요건 솔직히 요건 짜가고 요건 진짜고 요건 솔직히만 짜가고 그리고 이제 지갑 통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갑 통에 뭐가 있냐? 죄송해. 뭐였지? 아, 여기다! 여기 있어요. 빰빰빰. 돈이에요. 이거 옛날짜리 10,000원. 이거는 옛날짜리 500원. 이것도 옛날짜리 1,000원. 이거는 옛날짜리 1,000원. 1,000원.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행운에 잇따라. 뭐 이거는 뭐 기념품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제가 요거를 들고 가니까 은행에 들고 가니까 한국은행으로 가요. 요거를 들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제 생각으로는 요거 옛날짜리 500원 이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그냥 제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습니다. 왜냐? 돈 많이 들어오라고. 이제 고품을 하면서 이제 돈 많이 들어오라고 일부러 이제 재치가 돼 이제 넣어놓고 다니는 이제 지금 이제 지갑 지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명아 요것도 어? 하나 없다 이거는 전에도 명함이고 요거는 저 요번에 판 명함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 자 이게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명함 속에 뭘 적을까 싶어가지고 기적을 바라지 않는 자 해가지고 제가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 사람들이 욕을 보고 제가 좀 요거 문구를 보니까 그렇잖아 라고 제가 좀 제 생각인데 기적을 바라지 않는 자 아니 보물쟁이가 이렇게 딱 생각 들어가지고 무슨 뭐 신주 고철 폐지 신주 허 무슨 뭐 철거 대 무슨 청구 대 이렇게 딱 적으면 좋은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다시 팠습니다 용을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커피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책 요거 이게 이 책이 몇 년 된 거냐면 제가 아홉 살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네 30년 됐네요 솔직히 말해 아홉 살에 이 책을 읽었으면 아홉 살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은 뜻을 잘 모르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고 이 책 그리고 이제 에피판 무슨 어, 이거 임종환 2집 그리고 마로니의 3집 이건 이제 걸어서 하는 거지 3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창고에 한 6판 6개인가 더 있어요 이게 에비판이 근데 그걸 들고 와야 돼요 집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들고 오지 말래요 그거는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상을 못 받았는데 상패 그리고 수첩 저는 수첩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봐 저는 수첩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적는 걸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아 근데 우리 엄마가 또 버리래요 필요 없다고 어이. 알았어. 오케이.
자, 저희 어머니 심부름 시켜가지고 심부름 해놓고 다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터무니없이 제가 이렇게 이번 영상이 조금 청소하면서 이번 영상 올렸는데 마치겠습니다. 뾰로롱 마치겠습니다. 화이팅!